자, 이번에 이제 섹터와 테마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김명민 매니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금요일 같이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정경민 차장의 섹터 전략인 것 같은데 화면을 좀 보도록 할까요? 반도체 얘기입니다. 자, 반도체가 되살아날까요? 네, 추격 매수? 네. 뭐 이렇게 했는데 공격적인 것 같은데. 뭐 다소 공격적이죠. 뭐 네. 역대급으로 지금 줬다 뺏었던 그런 게 지금 이제 지난 이틀간 좀 벌어졌다 보니까 물론 오늘은 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은 높아요. 네, 그렇죠. 뭐, 네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꼭 빗대일 순 없지만 5% 떨어졌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그도 어제 엊그제 오른 것보다 좀 더 빠졌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도 뭐 저는 뭐 한 1에서 1.5% 정도 뭐 하락 출발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이제 너무 이렇게 시장에 이게 있는 심리를 뒤늦게 뒤쫓아가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반등할 때 오히려 경계를 하고 주가가 이제 좀 시장이 좀 약할 때 기회를 찾는 이제 이런 부분이 어울리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작정 따라다니면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 좀 액션을 대응을 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하락할 때 기회를 찾고 반등할 때 오히려 경계를 높이는 이제 이런 전략이 최근 시장에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FOMC 결과가 일단 어제로 봤을 때는 아 살려주는구나 네. 살려는 드릴게. 약간 뭐 시장 친화적인 느낌을 네. 주는 듯했는데. 근데 오늘 뭐 FOMC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BOE에서도 그렇고. 중국의 재봉쇄 얘기 나오고 어떤 주가가 빠지니까 거기에 갖다 대는 이제 그런 이유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시장은 예상대로 갈 길을 갈 것 같아요. 금리를 계속해서 좀 올리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일부러 딴짓거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딴짓거리라 하면 뭐 75BP를 뭐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더 올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예상대로 추세는 가져가되 속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추세는 이제 0.5씩 꾸준히 좀 올려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베이비 스텝이냐, 뭐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스텝을 가지고 이제 얘기들 하잖아요. 네. 베이비 스텝은 25BP, 네. 뭐, 빅 스텝은 50BP, 자이언트 스텝은 75BP인데, 빅 스텝까지 갔는데 네. 이제 스텝이 꼬였죠. 네. 스텝이 좀 꼬였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이 사람의 판단을 굉장히 이제 흐리게 만드는 게 이제 속도다 보니까 네. 괜히 자이언트 스텝이 요즘 욕 먹잖아요. 그 종목이 네, 종목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목 이름이 그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고요. 네, 일단 히말레오 슈퍼 파워를 했는데 네네네. 그래서 파워가 없어졌어요. 지금. 그렇게 본다면 일단 할인율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우리 시장의 대표로 볼 수 있는 이제 IT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반도체 얘기를 하시는데 네. 미국이야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 네. 이 테크라는 표현이 뭐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게 더 그렇죠. 강하니까 네. 미국의 빅테크는 금리에 민감해서 변동이 저렇게 크고 우리는 하드웨어니까 좀 예외적으로 그렇죠. 다르다 이렇게 네, 좀 네. 얘기하시면 실제로 최근에 시장이 빠지는 게요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성장 같은 성장주라고 해도 말씀해주신 좀 우리나라는 이제 좀 제조 기반의 성장주들이 많고 네. 미국은 말 그대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고피아를 받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 그 다음에 그렇죠. 반도체도 뭐 팹리스 회사들이 주로 이제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결이 다른 거 뭐 그걸 또 생각을 좀 해주실 그렇죠. 필요는 4월만 보면은 나스닥이 훨씬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보다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가 이 시장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외국인이 뭐 우리 시장은 약간 뭐 중립 위하를 보더라도 삼성전자만 콕 집어서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수급이 좀 보입니다. 네. 좀 저점 인식이 확실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하방 압력은 확실히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만들어낸 종목들 중심 그리고 하반기 발주 시점이 가시화되는 이제 그런 장비들, 뭐 EUV도 좋겠고요, 기판도 좋겠고, 뭐 메모리 관련의 전공정이나 또 뭐 후공정 관련된 뭐 이런 쪽에서도 투자 심리는 점진적으로 좀 회복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일단 저는 뭐 5월 초에 뭐 이런 말하자면 좀 액땜을 좀 한 이후에는 좀 안도감을 가져갈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선정은 일단 큰 종목들, 그러니까 지수 관련 종목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사상 최고
가치 부근에 있는 사상 최고 실적을 내는 종목들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심텍 같은 종목이죠. 뭐 네. ISC나 동진세미캠 뭐 이런 종목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게 뭐 그냥 심리로 오른 게 아니라 사상 최고 실적을 동반하면서 지금 최고 실적을 최고가에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좀 투자 심리 플러스 어느 정도 좀 안심을 해도 되는 약간 추세적으로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아예 그냥 좀 작은 것들 공매도의 우려가 아예 없는 그런 쪽으로 좀 양분을 해서 이렇게 네. 좀 선택을 하는 게 어떨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뭐 최고 실적을 좀 나타내거나 냈던 이제 이런 종목들 뭐 동진세미캠, 심텍, ISC, 원익QNC, 뭐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가장 좀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고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에 좀 픽을 해본다면 저는 이제 동진세미캠과 원익QNC 이렇게 좀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으로 조금 압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일종의 유행이나 어떤 뭐 이렇게 변동성에 좀 비탄력적인 그렇죠. 예, 가격은 그래도 좀 단단한 뭐 네. 이런 느낌의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 요인이 사상 최고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사상 최고치를 만드는 이제 그런 주가라면은 저는 네. 뭐 충분히 이 시장 심리에 너무 많이 이제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전략을 주었고 김영희 메이저의 오늘 네. 섹터 전략, 모멘텀 전략은 뭔지 보도록 하죠. 엔터테인먼트주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늦어도 봄은 온다. 네. 저점 매수 이렇게 주셨는데 자 지금 보면 뭐 sell in May 영어식 표현입니다만 뭐 5월에는 팔고 떠나라. 그러니까 5월에는 항상 보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다가 엊그저께 이제 시장이 확 뒤집어서 올리니까 stay in May. 그렇죠. 올해는 견뎌라. 이렇게 바뀌다가 오늘 아침엔 다시 메이데이 살려달라고. 그렇죠. 이 말장난 같긴 합니다만 네. 이럴 때 그냥 엔터테인먼트. 근데 사실 이제 각종 통계가 지금 좀 무의미한 게요. 네. 제가 이제 4월 시작될 때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최근 이제 한 11년 동안에 네. 코스닥 지수가 4월 달에 하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11년 만에 코스닥 지수가 지난 4월 달에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5%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이게 5월 달에는 보통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인메이 이제 아마도 이제 5월 되면 월가의 사람들이 이제 워낙 이제 휴가 가는 시즌이고 특히나 이제 올해는 리오프닝 이후에 정말 폭발적인 또 휴가에 대한 이제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수급 공백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제 가격이 이미 선조정을 좀 받은 상태라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5월 시장 이제 뭐 방금 차장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미리 이제 좀 액땜을 하는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요. 뭐 저도 이제 F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좀 들어보면 아니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을 했었어도 좀 어차피 빠질 시장이었다. 네. 어저께 올라간 게 오히려 조금 이제 과민 반응을 해가 0.75%의 사람들이 이제 너무 또 이게 또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0.75%는 적극적인 뭐 검토 대상이 아니다. 요 말 때문에 시장이 지금 3%나 급반등을 했었는데 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앞으로 0.5%포인트 말 그대로 빅스텝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더 금리 올린다는 거. 그게 이제 팩트니까 아 연말 되면은 뭐 거의 3% 가까이 기준금리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이제 우려가 생기면서 뭐 애플이 5% 급락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뭐 기술주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이제 좀 하락이 좀 들어온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차피 한번 얻을맞을 이슈잖아요. 네. 그죠? 빅스텝이 지금 22년 만에 또 0.5%포인트 빅스텝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는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오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성장 섹터 중에 이제 엔터 업종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뭐 반도체 종목하고는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는 의외로 지금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차장님 지금 짚어주셨던 종목들 대부분 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 내지는 이제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고 있다면 이 엔터 기업들은 작년 연말까지도 이제 대개 이제 올해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했었거든요. 1분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강했던 이유는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아 작년에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온라인 쪽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들을 정말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으니까 올해부터 이제 오프라인 공연 매출까지 이제 좀 가미가 좀 된다면 실적이 정말 좋아지겠구나. 다들 이제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리오프닝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네.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는 이제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실적이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절대적인 실적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미 이제 시장의 기대치, 소위 말해서 이제 컨센서스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실적이 이제 거기에 다소 좀 부합이 안 되다 보니까 엔터 기업들 주가가 최근에는 상당히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늦어도 봄은 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4월부터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리오프닝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실제로 이제 아레나라든지 이제 돔 해외 투어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정말 많거든요.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각 이제 기획사들의 이제 간판 아티스트들이 일본,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월드 투어를 지금 다 계획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때부터는 오히려 조금 이제 이연됐던 리오프닝, 특히 오프라인 공연과 관련된 매출이 이제 또 부과가 되면서 실적 성장성은 확실하게 이제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정도 좀 많이 받았고 특히나 이제 오늘 또 시장 조금 빠지면 엔터주들도 아마도 조금 하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네. 오늘 한 번 더 이제 음봉을 맞고 가격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면 실제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 전부 다 반납을 하고 도로 제자리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매력적인 이제 구간까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뭐 글로벌 또 이 네. 빅스타 싸이. 네, 그래서 싸이 컴백했죠. 네, 새로운 음반 싸다구인가요? 네, 네. 싸다구. 뎃뎃 뭐 그 순위권에 또 많이 올라가고 네. 이런 우리 국내 음원은 이제 거의 다 뭐 1위를 차지를 했더라고요. 네. 방송 출연도 막 많이 하고 요즘, 그러는 네. 걸 보니까 싸이 씨가 이제 공연할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2002년에 이제 챔피언이라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대흥행을 했고 2012년에 이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글로벌 대학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흥행을 했잖아요. K-POP과 뭐 한류의 거의 뭐 뭐 원조라고 볼 수 있겠죠. 폭발적인 네, 동인이 됐죠. 그렇죠. 이게 이제 10년 주기설 이제 2022년이 됐으니까 또 10년 만에 네. 뭔가 하나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 뭐 노래를 저도 좀 들어보긴 했는데 네. 뭐 강남 스타일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개인적인 취향이 네, 뭐 어쨌든 뭐 신곡을 또 발표를 했고 싸이도 이제 왕성한 또 활동을 한다. 이제 이런 이제 아티스트들의 본격적인 컴백과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엔터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이제 실적적으로 좀 보탬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가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워낙 이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상당히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엔터 기업이거든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음반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비싸요. 네. 뭐 최소한 2만 원 정도에다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리미티드 음반? CD, 네, CD, 디스크? CD. 예. 오.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이런 것들은 막 한 3만 원, 5만 원 호가는 판매를 하는군요. 네, 요즘에도 CD 많이 팔리고 100만 장 그냥 요즘에 우리 아이돌 그룹들은 그냥 출시하면 100만 장. 차량에 CD 플레이어가 없어지던데 계속. 그러니까 소장용으로 이제 많이들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음원으로 이제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가격 자체는 실제로 이제 판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제조업으로 이제 좀 비유를 해보면 판가를 올리기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가격 저항력이 별로 없어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 또 엔터 기업이 조금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로도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뭐 우리나라 엔터 기업 하면 이제 엔터 44 하이브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JYP, SM, YG엔터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이브하고 이제 JYP 이 두 종목을 한번 탑픽으로 선정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얘기는 저점 매수. 네. 일단은 네. 빠진 떨어 주가가 조정받은 선 말이 좀 꼬이는데.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자, 오랜만이시라서 좀 힘드시죠. 아니. 반도체 추격 매수에 지금 네. 괜찮을까 이 생각 때문에 지금. 네. 하여튼 두 분의 생각이니까 자, 화면으로 정리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및 이제 모멘텀 전략으로 정영민 사장이 반도체 관련주 그래도 물러설 곳이 없다. 네, 방어적이지만 공격적으로 역으로 이렇게 동진 세미캠 원익 QNC 그다음에 김윤 매니저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봄은 온다 그래서 하이브하고 JYP 엔터테인먼트 저점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일발 장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